그럼 이제 학교에서 디자인 배울 때 대체 어떤 걸 배우는 거예요? 디자인이요? 네. 지금 얘기했던 거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 다룹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자팍다식한 걸 다 받. 예. 그럼 이제 스케치부터 뭐 제품의 기획 이런 걸 다 그 4년의 과정 동안 배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디자인을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뭐 그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디자인이란 학과가 네. 예술대학에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서울 미대 안에 디자인학과가 네. 있어요. 뭐 건국대학교에도 예술대학 안에 뭐 아니면 조형대학 안에 네. 디자인학과가 산업디자인과가 있다든지 네.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네. 외국으로 나가보면 네. 디자인학과가 공대 더 많지 않을까? 아니면 반반일까? 제 생각은. 그럼 뭐 일리노이즈 공과대학 안에 네네. 디자인 산업디자인과가 있고 네네. 브루넬 대학교 네. 뭐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네. 대학이거든요. 네. 거기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있고 그리고 뭐 밀라노 공과대학에도 있고 그러니까 공대 안에 산업디자인학과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카이스트나 네네. 뭐 이런 데 산업디자인학과 다 있긴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인식하기로는 그러니까 산업디자인이 상품을 만드는 디자인 그래서 그게 소비자들한테 가장 익숙한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디자인이 또 대분류가 또 나눠질 수 있나요? 아 그거 글로 가면 자꾸 저기 있는 아카데미안 네. 거기도 약간 클리어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학과 안에 네.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리고 뭐 공간 디자인, 네, 아. 네 뭐 패션, 의상 디자인 네. 뭐 이렇게 있는 학과가 있고요. 아니면 또 어느 대학을 보면 네. 디자인 학과 안에 그냥 산업 디자인이 있고 네. 이 산업 디자인이 제품 디자인을 의미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산업 디자인 있고 네. 뭐 시각 디자인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패션이나 의상 디자인과가 있고 뭐 인테리어 학과나 뭐 공간 디자인 있고. 그리고 건축은 보통 건축대학이 따르는 네,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많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네. 또 그것도 합치고 있기도 하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곳곳에 있네요. 디자인이라는 게 뭐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 있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디자인이 다 여러 번 이렇게 둘러보면 그렇죠. 디자인이 안 돼. 디자이너들이 참여 안 한 그렇죠, 곳이 그렇죠.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옷도 그렇고 네, 네. 뭐. 상품도 여기를 그렇고. 보라고 하시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지금 허공이라 네. 상당히 어색한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일단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네. 이제 라면집도 디자인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럼 디자이너가 하면 라면집 어떻게 달라지냐? 아, 그거 이제, 네. 그 진짜 질문. 그냥 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작가님이 네. 책 내용에도 없다고 본인이 벌써 네. 아무튼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책에 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네. 라면집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알고 기대하셨는데 네. 책장 덮을 때까지 라면집 그쵸.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질문을 작가님이 하셨으니까 네. 그럼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뭐가 달라지냐는 질문인 그쵸. 거죠. 네. 저는 디자이너들이 뭐 10명의 디자이너가 라면집을 하면 네. 10가지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걸 시각화하는 네. 10가지 디자인이 나올 거예요. 오. 100명의 디자이너가 하면 네. 또 100가지 차별화된 아이디어, 컨셉이 나오고 그걸 디자인한 안들이 나올 겁니다. 디자이너들이 하는 본연의 일이 네. 차별화된 컨셉,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요. 아. 그것을 비주얼라이징, 공간을 만들든 그것에 대한 컨셉을 구현하는, 실현하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컨셉과 디자인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라면집의 컨셉이 모던할 수도 있고 네. 클래식할 수도 있고 아주 전문적인 뭐 인도풍 라면집 아니면 전통적인 네. 일본식 라면집을 갈지 네. 그건 뭐 각양각색이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네. 뭐 결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네. 디자이너들한테 맡기면 그러니까 디자이너한테 안 맡기면 어떻게 될 건데 네. 디자이너한테 안 맡겨도 굉장히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누군가 만들어낼 거고요. 네. 엔지니어가 됐든 네. 뭐 그냥 인문학 영문과 나오신 사장님이 네. 하든 네. 그리고 그분도 또 그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실현하실 거예요. But 그러나 디자이너들처럼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낼 수 있을까? 디자이너처럼 그 컨셉, 그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잘 실현해야 할 수 있을까? 이 실현은 저는 비주얼라이징, 시각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시각화는 그냥 만들어낸다는 거, 눈에 보여지게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디자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네, 있어요.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네, 그쵸. 제가 선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책을 찾아봤더니 엄청 많이, 제가 책을 진짜 100권도 더 봤습니다. 디자인 정의만 찾겠다고 도서관 들어가가지고 100권도 넘는 책을 그냥 뒤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랬더니요, 디자인은 뭐다라는 정의가 20개가 더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의사는 뭡니까?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그쵸, 그쵸. 변호사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그쵸. 디자이너는 뭐 하는 거죠? 디자이너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이너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 그게 디자인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저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고 그거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은 디자인을 했다라고 디자이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디자이너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 차별화인가요, 그럼?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면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생명과, 디자이너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일단 다르게 뭔가 제안해줘야 되는 역할? 의무인 것 같아요. 의사들이 환자가 오면 어떻게든 이 병을 치료해야 되는 뭐 그런 역할처럼. 그러니까 어떻게든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을 시각화시키는 거. 그쵸.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디자이너의 그 세 가지 본질을 이제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세 가지 본질은 뭔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둘째는 그걸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의미 없는 차별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 셋째로 이것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게 디자이너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어떤 작업인가요? 차별화된 아이디어. 약간 그것도 이렇게 믹싱해서 얘기하면 가치가 있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 가치가 있는 차별화된 아이디어. 이것을 잘 만들 수 있으면요, 이걸 나는 시각화를 못하겠다. 그거는요, 진짜 디자이너들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화는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거라서 다른 사람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정말 그 가치 있는 차별화 만드는 것은 굉장히 그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저도 저 이런 소식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디자이너랑 예술가는 좀 다르잖아요. 특히 예술가는 더 디자이너보다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창의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프 쿤스 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생존 작가 중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예술가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제가 언젠가는 그 다큐멘터리도 봤었는데 이분 예술가잖아요. 근데 이분 작업실에 그 스태프들이 한 70명 정도 있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뭐 교수님께서는 200명은 지금은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명의 스태프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만난 한국의 그분도 꽤 유명하신 화가신데요. 그래픽을 하시는 화가신데 이분도 스태프이 파인 아트를 하시는 분이지만 10명에서 20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무튼 창작물을 만드는데 그렇게 스태프들과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술가 분들이 하는 거는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내는 거 아닐까요? 그 실제 그걸 만드는 작업들은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하겠죠. 그 과거에 그 현대 미술 쪽에서 이제 그 조영남 씨 때문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조영남 씨가 이제 그 화투로 이제 이용한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이제 화가의 손을 빌려서 이제 그렸다. 이것 때문에 재판까지 갔고 실제 판결까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디자이너 쪽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조영남 씨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 말 그대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얘기를 가지고 네. 사실 제가 세미나를 갔었을 때 네. 실제 이 얘기를 가지고 네. 약간 파가 쫙 나누더라고요. 네. 파도처럼 나와서 이쪽은 이건 이게 무슨 예술이냐, 네네. 이거 사기 아니냐라는 네네. 거랑 한쪽은 네. 예술가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요? 네. 저는 예술가. 아 근데 조영남 씨 거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네네. 못해서 네네. 단언은 하긴 어려운데 네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듀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예. 아시죠 작가님? 듀상의 그 샘이라는 작품. 네네. 네. 그거는 예술 작품인가요? 작가님 생각 어때요? 저는 사실 미술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일단 그 미술 시간에는 배웠습니다. 예술 작품이라고.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요. 네. 제 기억으로 네. 오래전 기억인데도 700억이 넘는 경매시장에서 네. 7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되고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하지 않을까. 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좀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진품이 네.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네. 모조품 가격도 장난이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접했습니다. Anyway, 네. 이 듀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출품한 작품이죠. 네. 그 샘은 네. 이 사람이 만든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이거 남자 소변기를 거죠. 그냥 길거리에서 샀잖아요. 네. 유일하게 듀상이 한 일은 사인했어요. 사인을 한 게 답니다. 네. 그걸 이제 전시장에 냈다가 막 논란이 일었었죠. 그쵸, 네. 논란이 일어서 네. 어떤 미친놈이 이런 작품을 여기다 출품했냐. 네. 그러고 나서 그거 사실을 동료 미술가한테 든 듀상이 이제는 막 논쟁을 시작한 거죠. 네. 뭐 기고도 하고 니들이 미술을 아냐. 그래서 듀상의 작품이 그렇게 거금에 거래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네. 사람들에게 미술에 대한 개념에 새로운 시각을 던져준 거예요.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예술적 가치를 결국은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좀 깬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내가 그렸냐? 그럼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예술가는 자기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예술가다. 그러면 조영남 씨는 예술가가 아닌 그쵸, 거죠. 그쵸. 근데 듀상 같은 사람이 예술가다라고 보면 듀상은 예술가다. 네.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네. 생각의 예술의 폭을 넓혀준 거죠. 네. 그림을 내가 직접 그리지 않아도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네. 이게 남자 소변기가 아니라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냥 물이 남는 샘이라는 연못으로 네. 네. 봐줄 수도 있지 않아? 사물은 이렇게 다르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어.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같은 사물을 보고 다양한 각도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뭐 그런 걸 일깨워줬다. 훌륭한 예술가다라고 인정하면 네. 예술가죠. 이 얘기가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작가님의 그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예술가다. 주상은 예술가다. 내가 그림을 그렸다, 내 손으로 그렸다, 안 그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자극을 주고 변화를 줬냐. 그 부분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차별하는 가치를 제공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에. 뭔가 사실은 예술가로서는 네. 사실 누군가에게 좀 그게 단 한 사람이라도 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차별화만큼이나 이제 어울림이라는 사람도 쓰셨더라고요. 네. 언뜻 보면 이게 좀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어떤 관계인가요 이 둘은? 차별화와 어울림은요 네. 디자인에서 다루는 많은 요소들 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 다 디자인을 할 때 꼭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개념은요 두 단어는 굉장히 상반돼 있어요. 반대돼요. 차별화가 심하면 어울림이 좀 깨질 거고요. 네. 굉장히 어울리게 하려면 굉장히 조화롭게 하려면 차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둘이 네. 상반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네. 둘이 서로를 굉장히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 언어다. 그리고 디자인할 때 두 재료는 꼭 넣어야 된다. 하나로 빠지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 재료는 넣어야죠. 실제로 이제 그 작가님 그 사옥, 프리젠트 사옥도 이 어울림과 차별화의 네. 요소가 들어갔다고 어떻게 좀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네, 책에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건축을 시작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축가님을 찾아뵀었고 네. 그냥 부탁했던 게 벽돌로 좀 져달라고 했어요. 네. 그 이유가 저희 건물이 들어서는 그 지역의
보니까 참 드물어요. 한국에 그런 데가 드문데 거의 다 빨간 벽돌인 거예요. 큰 교회도 빨간 벽돌이죠. 뒤에 빌라들 바로 옆에 빌라도 전부 빨간 벽돌인 거예요. 그래서 아 레드 계열의 벽돌로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했어요. 네. 그 안에서 왜냐하면 어울리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 전체적인 지역적인 어울림 그 안에서 좀 빼어났으면 좋겠다. 좀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부탁을 좀 드렸었죠. 결론적으로는 폐건축인데 해체돼서 없어지는 벽돌을 갖다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 자국들이 다 있어서 오히려 빨간 벽돌에 그레이 컬러가 막 얼룩이 묻어 있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거기다 우리 건축가님이 약간 벽돌을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쌓지 않고 부분적으로 막 돌출시켜서 음영이 있게끔 해주셔서 뭐 어울림 안에 차별화가 되게끔 제가 부탁했던 걸 잘 소화해서 해주셨어요. 아 그럼 이제 그 사옥을 이제 그 디자인하신 분은 이제 건축가님이 디자인하신 거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의뢰인이 또 디자이너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좀 뭐 철학이 좀 뭐 부딪힌다거나 뭐 어떻게 협업이 이루어지나요 이게 좀? 그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분이랑 1년 넘 건축까지 이루어지게 1년 반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축보다 한 두 배 이상 걸린 건데요. 이분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매주 일주일마다 매주 만났어요. 그게 뭐 한 5, 6개월을 만나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또 건축가님도 또 그걸 좋아하시고 또 저한테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매주 한 번은 만나서 식사를 늘 점심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디자인,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컨셉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인테리어까지 끝까지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코옥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는 이게 뭐 예산하고도 걸릴 수도 있고 규제하고도 걸릴 수 있잖아요. 가장 크게 뭐 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들은 없나요? 없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갈 등이 있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힘들었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행복했어요. 그다음 이제 그 작가님이 하신 것 중에서 둘이 유아 변기. 아 네. 예,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아 네. 저도 보긴 봤거든요 이걸요. 있어요? 아기 있으세요? 아 아기는 없는데 아무튼 그냥 뭐 인터넷까지 봤었는데.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는 제품을 개발할 때. 많은 사용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한 점을 찾아내고 그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뭔지를 핀셋처럼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나가죠. 그래서 유아병기 시장에서는 아기는 엉덩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쓰는 변기 커버에 앉아서 하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변기를 따로 팔아요. 조그만한. 맞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뭐 볼일 보겠다라는 표현을 하면 엄마 아빠가 변기 위에다 아기 변기를 올려줘요. 그럼 아기가 이제는 볼일을 보고 끝나면 다시 아기 뒤처리하고 아기 변기를 또 바닥에 놓든지 어디다 걸어두든지 하는데 둘이 유아 성인 변기 커버는 성인 변기 커버 위에 아기 변기 커버를 하나 더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쓰겠다고 하면 아기 변기 커버를 내려서 쓰면 되고 또 엄마 아빠가 쓸 때는 또 아기 변기 커버를 위로 올려서 쓰면 되니까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고 아기가 응가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또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큰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이고 거기다 더불어서 인간공학적인 설계들을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개발할 때 어른들도 이렇게 엉덩이를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그 인체공학적인 데이터 값을 적용한 디자인 인간공학적 설계도 하고 또 뭐 위생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항균 플라스틱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점들이 차별한 거죠. 기존에 없던 제품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든 경우라
그럼 이제 이 유아용 변기 이제 둘이 유아 변기 개발하시고 네. 아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런 확신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기존에 있는 제품의 어떤 불편한 점들을 해결했던 부분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 팀들이 뭔가를 개발할 때는 국내에서 시장 1등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없으면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정한 목표예요. 그래서 개발에 들어갔을 때는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1등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사실 그 판단을 하고 개발을 해도 1등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그럴 자신 없으면 하지 말자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그 둘이 유아병기 다 개발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 앉았을 때 인체 공학 그거였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아 글쎄요. 그거는 좀 순조롭게 그래도 뭐 개발이 됐다. 측정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나마 꽤 순조롭게 개발이 되었던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개발 기간 걸렸던 거예요? 개발 기간은 그래도 뭐. 그래도 한 1년 안 걸렸나? 1년은 그냥 통산적인 기간인가요? 네,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기업보다 개발 시간이 한 작게는 그래도 제가 제 생각엔 두 배에서 한 다섯 배 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유독 오래 걸리시는 거네요, 일단. 일반적인 기업. 네, 굉장히 프로세스를 이렇게 많이 밟아요. 그 중에 하나가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사용자들한테. 일단 모형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그럼 또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피드백이 나오겠죠. 피드백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또 하고 또 테스트하면 안 나올 것 같지만 또 나와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애기 욕조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우리 자동차 아니야? 얘 지금 3년째다. 얘 3년째 이러고 있다. 이러고 이런 얘기를. 근데 물론 그때는 그 제품은 굉장히 우리가 혁신적인 걸 하려고 했어요. 기존에 있는 완전 상상도 하기 어려운 뭐 이런 걸 도전했는데 구조적으로 못 풀겠더라고요.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아,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거의 뭐 1년 반, 뭐 2년을 보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 6조 나오는데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상품을 개발을 하면은 사실은 이게 개발하고 또 유통은 별개인 것 같거든요. 이게 좋은 디자인과 좋은 제품이 아무리 나와도 이 유통망이 없으면은 판매가 어려운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그게 곧 영업이고 마케팅이다. 특히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진짜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쵸, 그쵸. 구매자들이 그리고 사용자들이 미디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좋으면 입소문을 다 내주세요. 그 힘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제품의 경쟁력이 없고 비슷한 경쟁력, 그러니까 차별화되지 않은 비슷한 상품을 개발하면 마케팅과 영업에 돈을 막 써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제품의 경쟁력이 있으면 그 뭐 밸류, 가치가 있으면 가치 있는 제품이면 그러면은 마케팅과 영업에 돈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마케팅과 영업에 쓸 돈을 여기다 개발비에 올인해서 그래서 1등 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 정도가 있는 제품을 개발하자. 그 정도 아이디어가 없으면 하지 말자. 그 다음에는 저는 그 제품 런칭 일단 개발하는데 돈 너무 많이 들고요. 런칭해서 잘 될지도 모르겠고 잘 되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하자라고 이제 팀원들께 얘기가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안 나와 적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많죠. 만드나요? 많아요. 엄청 많죠. 한 어때요? 뭐 한 80%, 90%?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획기적인 80%, 90%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획기적인 뭔가가 없어서 이제 그냥 이건 적자. 다른 상품을 또 해보고 이렇게 가시는군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많냐면 개발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유사 제품이 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 제품이 출시가 되고 먼저 그러면 저는 허무한 거죠. 그쵸, 우리가 벌써 한 6개월째 개발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제품이 다 나와 있는데 물론 디자인은 달라요. 근데 컨셉과 아이디어가 같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물론 디자인 다른 것만 가지고 후발 주자로 뛰어들 거냐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포기하자. 아 완전 독보적인 걸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아니 후발 주자가 선두를 잡으려면 마케팅이나 영업에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냥 쓰지 말자 그 돈. 아. 아직 금형을 안 팠으니까 아. 뭐 몇 천만 원이나 억 단위 돈 아직 안 들어간 거 아니냐. 그냥 이 정도 돈 썼을 때 네. 접고 마음을 접고 네. 우리는 또 찾아보자. 우리는 또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네. 시장에서 적어도 1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 것에 도전해보자. 그게 우리가 갈 길이다. 아. 진짜 완전 제품력으로 그냥 승부를 하시네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식빵 전문점을 보신 그 시각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뭐요? 식빵 전문점, 식빵. 아, 예. 아 그거 짤. 저 되게 흥미로웠어요. 짧게 썼는데. 왜냐면 이제 진짜 서울에 좀 핫플레이스 네. 가면은 그 식빵 그 전문점 있어요, 진짜. 아, 그렇죠. 네.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네. 저는 이렇게 이제는 뭐 그렇게 핫한 정도 모르고 제가 네. 가끔 서울을 올라오면 네. 식빵을 파는 전문점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왜냐면요 네. 우리나라 제가 한번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네. 쌀 소비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빵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빵 시장 커지고 있고 그쵸, 그쵸. 또 빵 시장이 또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뭐 뭡니까 파리바게트나 네. 뚜레쥬르나 이런 그쵸. 대기업이 빵집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동네 빵집은 경쟁하기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큰 대기업은 거기에 뭐 엄청난 자본력도 있고 개발 인력도 있고 그쵸. 그 사람들이 신제품 메뉴도 주기적으로 신제품도 내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큰 돈을 써서 마케팅도 하고 그쵸, 있고 뭐 광고도 하고 있잖아요. 동네 빵집이 어렵죠. 그래서 동네 빵집이 살아나려고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려면은 조금 더 줄여서 다양하지 못하고 특성화된 어떤 빵 하나를 특화시켜서 네. 그거라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 뭐 대표적인 게 빵 중에서 식빵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쵸.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드시니까 식빵에 특화돼서 네. 거기에 뭐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식빵을 많이 하지 않나. 아. 뭐 쌀 식빵을 한다든지 제가 쌀 식빵 좋아 아, 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보고서 아 진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식빵 전문점이 생긴 게 있구나. 아 그럼 이게 식빵 전문점이 이제 진짜 많이 생겨서 지금 더 포화가 되면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시장의 원리가 네. 다 이렇게 시장의 원리인 것 같아요. 네네. 경쟁이 치열해지면 누군가 네. 경쟁이 좀 덜 치열해 이게 시장 이 생태계잖아요. 네네, 이 생태계죠. 생태계에서 너무 치열해서 먹을 것이 없다. 네. 그러면 좀 더 다른 데 가서 먹을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너무 치열하니까 네네. 부대끼기 싫다. 그쵸, 그쵸. 그리고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찾아가서 여기에 막 열매나 과일들을 찾아내는 먹거리를 찾는 네. 그러면요 귀신같이 알아요. 지금처럼 또 네트워크 빨라서 정보가 네. 빨리 흐르잖아요. 네네. 야 이쪽에 먹을 게 있대. 우리도 이리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아. 그러면 여기가 또 그 뭐 이게 마케팅 용어인가요? 네. 여기가 다시 저기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누군가는 여기 너무 치열해.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를 찾아내고. 뭐 이거 반복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이제 식빵이 치열해지면 또 다른 빵으로 뭐 단팥빵이나 뭐 이런 빵으로 또 뭔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상품이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강력한 차별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차별화는 네.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겠죠. 왜냐면 뭐 어떤 제품이냐 네네네. 그리고 네. 뭐 시대적 환경 네. 뭐 환경적인 시대적인 네. 영향 뭐 지역적인 영향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네. 다 다르지만 네. 퉁쳐서 얘기하면 본질적인 차별화가 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네.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식은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리고 그쵸. 영양 좋은 음식 아니면 맛있는 음식 뭐 교통수단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네. 안전하고 네. 그리고 빠르게 그쵸. 옮기는 겁니다. 사람이든 네. 물건이든 그쵸. 뭐 시계는 정확해야 되고 음향이 오디오다 음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그쵸. 본질적인 기능이 차별화 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같은 맥락에서 다른 얘기를 또 하나 드리면 네.
다른 단어를 쓰면 가성비의 차별화? 가성비의 차별화. 왜냐면 여러 요소 중에요. 네. 가격만큼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없어요. 시장에선. 그러면 가격 대비 네. 본질적인 기능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가성비가 좋은 게 가장 차별화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 가격이 척도가 되네요.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 네. 뭐 가장 좋은가 가장 좋은 뭐 디자인과 성능의 자동차, 네네. 뭐 연비가 좋은 자동차, 네. 가격 대비 가장 훌륭해 보이는 여행 상품, 뭐 가격 대비 뭐 기능이 훌륭한 네. 뭐 아까 저 오디오, 네. 그러니까 뭐 본질적인 기능 그걸 좀 더 다른 언어로 하면 뭐 가성비가 좋은 거지 차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작가님도 그러면은 이 제품을 이제 개발하실 때 네. 이 가격적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안 그러면 디자이너가 아니라 네. 가격을 난 생각 안 하고 마음껏 디자인하는 네. 그건 파인아트예요. 그러면 그렇게 디자인한 경우는 네. 거의 100% 생산이 안 됩니다. 아. 왜냐면 이걸 생산하는 거는 기업인데 네. 기업은 결국은 시장에서 이걸 판매된다는 걸 그러니까 상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품이 아닌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상품은 상업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상업적인 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격. 그럼 그 아까 유아 변기 이제 개발하신 사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유아 변기 같은 걸 개발하실 때는 그러면은 일단 그 변기들의 그 가격들을 일단 쭉 보시고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일단 개발을 해야겠구나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이제 개발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저희는 일단 네. 아이디어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찾고 나서 네. 이 정도 아이디어면 네. 이 정도 가격을 받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네. 기존 시장에 이 제품이 뭐 25,000원, 30,000원, 35,000원 네. 뭐 대충 이렇게 형성되어 그렇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아이디어 내서 새로운 가치, 네. 뭐 새로운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 네. 뭐 새로운 편리성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네. 상품에 있으면 이 가치에 대해서 고객들이 얼마나 더 지불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봐요. 평균 3만 원입니다. 업계 네. 제품의 평균이. 네. 근데 이 가치가 만 원 정도는 때로는 2만 원의 가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핸드폰에 네, 누군가 처음에는 카메라를 여기 넣읍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기존의 핸드폰에는 카메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난 카메라를 넣었는데 그럼 기존의 핸드폰 가격이 50만 원대다. 네. 핸드폰 넣은 거를 55만 원 받을 건지 70만 원 받을 건지는 네. 이 핸드폰 넣는 그러니까 저기 카메라 넣는 비용이 네. 3만 원 들어갈지 4만 원 들어갈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네. 소비자가 아하.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격을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카메라 말씀하셨으니까 핸드폰 가격이 얼마고 카메라 가격이 얼마인데 그 두 개 다 필요한 사람은 일단 두 개 다 살 거니까 거기서 네. 이거 하나로 줬을 때 그 편리성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들이 결정하는 거죠. 가격은요. 네.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은 이걸 제가 뭐 시중에 3만 원짜리다. 네. 제가 6만 원에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안 팔려. 6만 원짜리 제품이냐 이거죠. 근데 이걸 4만 5천 원 정도로 네. 낮췄다. 팔려. 네. 그러면 이거 4만 5천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네.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업에서 결정은 하겠죠. 근데 그건 네. 의미 없는 결정. 안 팔릴 테니까. 그 둘이 유아 변기 하실 때도 처음 어쨌거나 시장 내놓을 때 가격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가격 책정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했습니다. 뭐 그럼 이제 뭐 가격 수정이 좀 있었나요? 처음 가격하고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잘 팔리면은 아니요, 저는 수정은 네. 없었어요. 한 번에 그냥 하신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내놓고 나서 잘 팔렸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럼 너무 잘 팔리면은 더 올릴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네.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한번 똑같은 제품인데 네. 어느 날은 5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은 6만 원이다. 네. 같은 제품이에요. 네. 소비자가 그거 용서할까요? 용서 안 할 수 있죠. 예. 네. 미쳤다고 생각해요. 얘 뭐지? 이런 기억 네. 뭐지? 네. 네네.